마지막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박기훈 감독. 그만큼 올 시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네, 80년도에 그 남자 배구 선수로 처음으로 외국 외국에 진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태리에 진출해서 이태리 배구를 충분하게 선수 생활을 2년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 생활도 충분하게 했고 2부 리그까지 특히 여자 팀까지 했던 박기현 감독. 사실 박기현 감독은 2002년이 최고의 해가 아닌가 싶어요. 예.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이란 팀을 국가대표 맡아서 준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예선에서 우리 한국을 겪으면서 이란 배구의 대부로 떠올랐어요. 사실 그 1호는 박승수 전 대한배구 부회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란 배구의 대부. 그러면서 한국에 2007년도 LIG 감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란 배구를 뛰어넘으면서 이제는 이란 배구가 최고 정점에 올라와 있잖아. 아시아 네. 쪽에서. 최고죠. 그리고 V리그에 와서 어려움을 딛고 결국에는 올 시즌 대농전보스의 첫 사령탑을 맡게 됐는데 네. 첫 시즌에 정규 시즌 우승의 감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업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맛이죠. 김학민 선수. 네, 네. 팀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승 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뭐 어쩌다 항상 뭐 우승 후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제 진정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 결국 우승을 함으로써 예. 그걸 여기 재단이 확실하게 보였던 한판 승부들이었습니다.